준동사라는 게 뭐냐? 일단은 동사란 말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동사 앞에 이제 준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준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냐면 우승, 준우승 이때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치? 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즉 준우승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우승은 아니지만 우승에 가장 가깝다, 그죠? 그래서 준동사도 역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품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의 기능은 할 수 있는 것. 동사의 기능이란 건 뭐예요? 서술어로서 1, 2, 3, 4, 5형식의 동사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 또는 보어도 받을 수 있고 목적어도 받을 수 있고, 4형식의 동사처럼 목적어 두 개를 받기도 하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받아서 5형식의 불완전 타동사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품사는 동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준동사가 투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라는 말이 뭐냐면, 자, 동사에 투를 붙여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만드는 것, 이 바로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그러니까 부정사라고 해가지고 뭐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품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사다. 그러니까 정해질 수 없는 말이니까 부정사라고 하는 이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를 우리가, 동사는 이제 시제나 인칭에 따라, 인칭과 수에 따라 변하죠. 형태가 뭐 do나 does, did 요거처럼. 그런데 이제 to 부정사는 변하지 않아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만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부른다인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언제 쓰느냐. 동사를 동사 아니게 만들 때 to를 붙인다. 자, 우리가 이제 명사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지. 명사가 올 수 없는 곳에 명사가 올 수 있게 해주면서 명사를 더 이상 명사가 아닌 수식어로서의 역할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 전치사였잖아. 전치사.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의 투도 원래는 전치사 투에서 빌려온 겁니다. 왜 전치사 투에서 빌려왔냐면, 하나의 절 안에는 접속사 없이는 동사 하나밖에 못 오죠. 접속사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의 절 안에 동사 두 개, 세 개 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I, 뭐라고 얘기할까요? Plan, study. 이거 안 적어도 돼요. abroad라고. 이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아. 요걸 글로 읽거나 말로 들은 사람은, 아,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려는구나 하고 의미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획한다, 공부한다, 해외에서. 아, 얘 지금 해외에서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미는 아는데, 자, 어법상은 틀린 구조죠. 왜? 하나의 절에 동사가 두 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의 문장 규칙대로 주어와 주어 바로 뒤에 온 동사, 그럼 얘는 동사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절에는 동사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요 동사는 그대로 놔두고 요 놈을 동사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명사를 명사 아니게 만드는 전치사를 갖다 붙였던 원칙처럼 얘도 to, 원래는 전치사였습니다만, 원래는. 근데 이제 이 to가 방향성이 있죠. 뭐뭐로, 뭐뭐에게로라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대부분 뭐야? 미래지향적이야. 앞으로 할 일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요 방향성의 의미를 가진 to를 갖다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동사에 to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라는 약속이 된다. 요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에서 목적격 보어가 원래 능동태에서 원형이었던 애들은
BPP 뒤에 원형을 쓸 수 없으니까 동사 아니라는 표시로 to를 붙여준다고 그랬죠.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래서 동사를 동사 아니게 바꿔주는데, 그럼 이제 더 이상 품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능은 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럼 동사가 아니면 문장을 이루는 문장의 성분 중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바로 뭐야? to 부정사의 용법입니다. 용법. 그래서 동사에 to를 붙인 요 놈이 더 이상 동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의 자리에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네. 명사처럼 쓰였네. 라고 해서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얘는 문장 내에 동사 앞에 to를 붙인 놈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네. 명사를 꾸민다든지 보어로 쓰인다든지 해서, 그래서 요 놈을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에서 수식하는, 꾸며주는 역할만 하고 있네 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초 개념 용법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to 부정사의 이제 용법에서 먼저 우리 책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의미상 주어란 뭐냐면, 자, to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동사는 동사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있는데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동사의 의미와 기능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란 to 부정사의 행위 주체입니다. 행위 주체가 바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의미상 주어는 언제 쓰느냐? 언제 쓰느냐? 밝혀줄 필요가 있을 때 써야 됩니다. 밝혀줄 필요가 있을 때 써야 돼요. 이제 가장 의미상 주어의 접근을 쉽게 하는 방법이 가주어 입구문이거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밝힐 때 일단 가주어 입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은 주어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100% 명사적 용법이겠죠. 자, 봅시다 그럼. 자, it is 뭐라고 얘기할까요? difficult라고 해놓고 to mast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it 가주어 구문은 전부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죠. 가주어 it과 그 다음 진주어 to master English로 이루어진 이 형식 구문이죠. 주어, 동사, 보어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도 말은 됩니다. 그죠?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어렵다. 말은 돼. 근데 누가 영어를 마스터하는지 밝히지 않을 때는 뭐가 해당되냐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때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때. 이때는 의미상 주어를 굳이 안 밝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게 세상 사람들 다 쉽대. 그런데 내가 영어 마스터하는 건 어려워. 내가. 그지? 그럼 to master English를 하는 행위 주체가 누구야? 나예요, 나.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의미상 주어의 약속이 뭡니까? for plus 목적격으로 써야죠. 주어가 아니니까, 주격이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이니까 for plus 목적격 해서 for me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의미상 주어에 잘 보세요. 원칙은 to 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와 행위자의 목적격으로 표현해 주는 게 원칙이죠. 원칙. 그죠? it 가주어 구문 말고도요, 여러분이 to 부정사를 봤을 때 행위 주체가 불분명할 때, 이거 to 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하는지를 좀 밝혀줘야겠는데, 그러면 it 가주어 뿐만이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에도 전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면 돼요. 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예외냐면, 여러분이 이미 예전에 많이 배웠듯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아니 감정이 아니라, 아, 감정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감정 아니에요. 사람의 성질, 성향, 성격 또는 성상이라고도 하는데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등장하면 이때는 for가 아닌 of가 의미상 주어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그럼 뭐만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냐면 예외가 되는 성격 형용사 막 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쉽게 가는 방법 알려줄게. 잘 봐. for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누구누구를 위하여가 1번 해석이지만 어떤 해석도 있냐면 누구누구에게는 누구누구한테는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of는 첫 번째 해석이 누구누구의이죠. 또는 우리가 사형식에서 배웠을 때 요구, 요청 동사의 삼형식 전환에 쓰는 of는 에게서란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에게서란 의미거든, of.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간하느냐면 자, 잘 들어요. 해석이 의미상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해도 돼. 주어처럼. 첫 번째 해석이야. 주어처럼 해석해서 의미상 주어니까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해도 맞고 좀 더 직역에 가깝게 가면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form이죠. 나에게는, 나한테는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칙대로 나에게, 나한테라는 뜻이니까 for를 쓰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경우 It was considerate. 자, 의미상 주어 원칙대로 이렇게 한번 썼다고 해봅시다. For her to forgive your mistake 라고 해봅시다. 역시 가주어 구문이죠. 진주어야. 너의 실수를 용서해 준 것은 사려 깊었어. 요런 말이야. 사려 깊었어. 사려 깊은 행동이었는데 잘 봐. 원칙대로 for를 썼다고 해봐. 그럼 너의 실수를 용서해 준 건 그녀에게, 그녀한테 사려 깊은 행동이야? 아니죠. 뭐예요? 물론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아, considerate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of겠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려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다 더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거야. for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한테. 반면에 of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에게서였잖아. 그럼 이렇게 가면 돼.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형용사 안 외워도 안 헷갈려요. 너의 실수를 용서해 준 것은 그녀에게 사려 깊은 게 아니라 그녀의 사려 깊은 마음이잖아. 그치? 그녀에게서 나온 사려 깊은 마음이고. 맞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그녀한테로 해석되면 for 목적격 원칙을 써주면 되고 누구에게, 누구누구한테라는 해석이 어울리지 않고 반대로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에게서 나온 뭐뭐한 성격이라고 해석되면 그래서 of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형용사 외우지 마요.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에 대입해서 전치사 구분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 이거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여러분들 안 외워도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 영어 문법의 접근 방식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선생님 본인이 스스로 외우는 걸 싫어해다. 암기 과목 엄청 못했어, 고등학교 때. 다 포기했어. 제일 싫어했던 거 화학이거든. 왜? 막 원소기호도 외워야 되지, 분자식 외워야 되지, 막 제일 싫어하는 수학과 막 결합해가지고 분자 공식도 있고 막 너무 싫었어. 그다음에 국사, 와 무슨 몇 년도에 뭐 하고 몇 년도에 뭐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해? 씨. 연도를 꼭 알아야 돼? 이런 일이 왜 생겼고 이게 어떠한 파급력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를 낳았다라는 전후 맥락만 알면 되지. 무슨 연도를 외워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사건 순서, 연대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막 이런 건 제일 싫어했거든. 선생님이 외우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좀 더 원리 원칙대로 좀 원리를 좀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선생님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의미상 주어예요. 그 다음에 용법 얘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만 갑니다. 두 번째 용법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 이거 굳이 개념 얘기, 기초 개념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등으로 해석돼서 명사 자리에 올 때야 주어, 목적어, 보어. 특히 주어 자리에 온 투부정사는 뭐예요? 가주어 is로 써주는 게 더 자연스럽죠. 가주어 선생님 언제 쓴다고 그랬어?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가주어, 주어가 길대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어가 길어도 절대 가주어 안 씁니다. 일반 명사가 주어일 때는 주어가 길 때가 아니라 언제 가주었어? 주어가 뚜렷한 명사 아닐 때. 알았죠? 투부정사나 명사절처럼 구조를 판단해야 주어 자리인 줄 확인이 될 때. 즉 어려운 주어일 때야. 이때 가주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명사적 용법엔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게 요런 것들이죠. 가주어, it, 구문. 그 다음 빼박 또 명사적 용법이 있어요. 의문사를 붙이고 쓰인 투부정사도 다 명사적 용법입니다.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형용사적 용법. 이거 수능에는 지금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형용사적 용법에서 뭘 물어보느냐면 제일 중요한데 내신에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전치사를 뒤에 붙이느냐, 즉 대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형용사적 용법의 포인트입니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고 장담은 못해. 100% 안 나올 거야는 아닌데 최근 한 뭐 최근 경향을 보면 다루진 않아요. 수능 문제에서, 어법에서는. 그런데 내신에서는 자주 다룰 겁니다. 전치사 대동 여부가 뭐냐면 일단 형용사적 용법은 첫 번째로요 뭐 하느냐면 명사를 수식하거든요. 그렇죠? 형용사니까. 근데 명사를 꾸미는데 어디서 꾸밉니까? 명사 뒤에서 꾸며.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미긴 꾸미는데 명사 뒤에서 꾸밉니다. 왜 명사 뒤에서 꾸밀까요? 원래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 명사 뒤에서 꾸며? 원래는 앞에서 꾸미잖아. 그치? 맞잖아. 빨간 사과 그럼 on apple red야? or red apple이야? red라는 형용사가 apple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꾸미잖아. 그런데 얘도 지금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였대. 근데 왜 명사 뒤에서 꾸밀까? 이거 기본적인 질문. 네. 궁금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지 마. 당황하니까. 이런 건 나한테 질문하라고. 왜 앞에서 꾸미지 않고 뒤에서 꾸미는 줄 알아요? 만약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몄지? 어? 앞에서 꾸미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거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인지 아니면 요 명사가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쓰였는지 우리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져. 그지?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투부정사의 목적어와의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사가, 투부정사나 투부정사 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대동의 여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예문 그냥 짧게 두 개 정도만 써줄게. 오케이? 자 I need 라고 해봅시다. I need some water. 투 드링크. 선생님 일부러 예문은 쉬운 것만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water라는 명사를 투 드링크라는 투 부정사가 꾸미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죠? 나는 약간의 물이 필요해. 근데 무슨 물? 마실 물. 그치? 마실 물. 해서 명사 water를 꾸미는 투 드링크는
형용사적 용법이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I need라고 쓸게요. I need. 'Some friends to play.' 역시 'some friends'를 'to play'가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어? 얘는 맞았는데 왜 얘는 왜 틀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왜? 나는 약간의 친구들이 필요해. 친구들이 몇 명 필요해. 무슨 친구? 놀 친구. 맞잖아. 근데 왜 틀려? 위드를 빼먹어서 틀렸어. 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부터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설명해 줄게. 왜 얘는 전치사를 써야 되고 왜 얘는 전치사를 안 쓰냐?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여서 전치사 써.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책임한 거야. 드링크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어. 드링크만 보고 못해. 문장 구조 전체 봐야 돼요.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플레이만 보고 분간 못해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야. 그럼 봐봐. 원칙적으로 투부정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미고 있을 때는 이 구조가 성립해야 돼요. 어떤 구조가 성립해야 되냐면 투부정사에 사용한 요 동사가 수식하고 있는 명사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는 구조냐를 따져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한자로는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라고 해서 술목관계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몰라도 돼. 자, 이 구조를 판단을 검증할 때 이렇게 검증하는 거예요. water라는 수식받는 명사를 drink 뒤에다 넣어봐서 목적으로 성립하는지 보는 거야. 이게 기초야. 알았죠? drink water, 말 되지. 물을 마시다, 말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to drink만 써도 돼. 그런데 이거 볼까요? 자, 투부정사에 사용된 동사, play를 갖다가 목적으로 넣어보세요. 자, play some friends가 말 돼? 친구 몇몇을 놀다. 말 돼? 안 되지. 친구 몇 명과 함께 놀다라고 하니까 with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됐어요? 요게 판단 기준이야. 요게 판단 기준. 알겠습니까? 봐봐. 그럼 보세요. 요것도 여러분이 보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좀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냥 단골로 나왔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She had no chair to sit 해놓고 밑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 많이 to sit 역시 용법은 no chair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어떻게 검증해? 검증하는 방법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그럼 봐. 해석으로 검증 안 돼. 해석은 자연스럽거든. 그녀는 앉을 의자가 하나도 없었다.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야. sit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물론 sit은 자동사로만 쓰이지만 동사만 보고 자타동사 구분 못해요. 반드시 구조 확인해야 돼. 투부정사에 쓰인 동사 뒤에 수식받는 명사를 no chair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노체어만 어체어로 살짝 바꿔볼게. sit 어체어란 말이 성립합니까? 의자 하나를 앉다. 요런 말이 말이 돼? 말 안 돼. 왜? 우리는 의자를 앉다라고 얘기 안 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의자에 앉는데. 그럼 전치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자를 하고 목적으로 못 받으니까 자동사란 얘기고 전치사는 의미에 맞는 전치사 쓴다고 그랬지? 의자 위에, 의자 옆에, 의자 안에, 의자 뒤에, 의자 아래에, 의자 위에 떠서 의자를 가로질러. 의자 사이에 어디에 앉아? 의자? 위에 접촉해서 앉잖아요. 그러니까 on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뭐까지 써줘야 돼? on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on까지 써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대신에는 많이 나와. 이게 오케이?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고급 얘기 좀 해줄게요.
고급진 얘기. 그럼 무조건 선생님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이렇게 술목구조가 다 통해야 됩니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 얘도 형용사적용법입니다. 동격의 투부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격의 투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자, I've got a chance이렇게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예요. A chance라는 명사를 to meet the movie star라는 to 부정사 구가 뒤에서 꾸미고 있으니까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이 맞아요. 해석도 뭐뭐 할이라고 됩니다. 그러나 요거 보세요. To meet the movie star의 목적으로 a chance 집어넣을 수 있어? 없잖아. 이게 바로 동격의 투부정사야. 얘는 술목관계 검증이 안 통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는 뭐예요, 선생님? 간단합니다. 앞에 나온 요 명사, 이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뭐 하는 거냐면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내용을 서술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동격입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자, 이 문장 해석하면, 나는 기회를 얻었다. 무슨 기회? 그 영화 배우를 만날 기회야. 그러니까 기회는 기회인데, 그 기회의 내용이 뭐냐? 그 명사의 내용을 서술해 주는 거야. 알겠죠? 요런 걸로 많이 쓰입니다. 뭐뭐 할 기회, 또는 뭐뭐 할 계획, 뭐뭐 할 희망, 요런 걸로, 뭐뭐 할 소망, 요런 걸로. 주로, 추상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와요. 추상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추상명사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알겠죠? 반대로 물질명사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명사는 보통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동격으로 쓸 수 없으니까 이때는 투부정사의 동사 뒤에 수식받는 명사를 목적으로 집어넣어서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게 원칙이고. 알았어요? 선생님 설명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고급죠? 조금 낮춰져? 그건 아니지. 그죠? 최대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게는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이게 형용사적 용법. 명사 수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보어입니다. 보어. 오케이? 잘 봐.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자, 먼저 요 얘기부터 할게요. 자, 요거는 기업 A라고 할까? A. A. 주격 보어. 근데 제일 중요. 주격 보어는 사람들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비투용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비투용법.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라도 다 한 번쯤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어? 비투용법?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들어봤지 이런 거 그치?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 몰라도 돼. 잘 봐. 비투용법 판단 요령. 일단 판단의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주어, 그 다음 비동사, 그 다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예요. 요 놈이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되잖아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면 얘는 주격 보어는 주격 보어인데 얘는 비투용법 아닙니다. 얘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뭐뭐 하는 것이니까. 뭐뭐 하는 것이니까. 명사적 용법. 그런데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요 해석이 안 될 때야. 요 해석이 안 될 때. 이게 바로
역시 주격 보어는 주격 보어지만 형용사적 용법에 비투 용법입니다. 오케이? 형용사적 용법이 이게 비투 용법이에요. 자, 선생님 비교해 줄게요. 형용사적 용법이 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문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 My plan is to visit them 하고 My sister is to visit them 입니다. 자, 단어 한 단어만 달라졌죠. 하나는 플랜이고 하나는 시스터. 나머지 단어는 똑같아. 문장 구조도 똑같아 보여. 그지? 물론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to visit them 이라는 to 부정사의 용법은 천지 차이입니다. 위에 건 쉽죠. 내 계획은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무슨 용법이야 그럼? 주격보호로 쓰인 무슨 용법?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다니까.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이잖아. 선생님 말해줬잖아. 그지? 그런데 아래 거 봅시다. 이번엔 my plan이 아니라 my sister예요. 내 여동생은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말투에 안 돼. 이렇게 해석 안 되는 게 뭐라고? 주격보호로 쓰였지만 형용사적 비투용법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린 문제가 생겨요. 비투용법이라는 건 알았어. 이제 판별할 줄은 알겠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학교에서 병신같이 예의, 외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거 몰라도 돼. 개소리, 개소리. 이거 다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줄 알아? 비투용법이라는 판단이 섰죠? 그러면 다 이렇게 하면 돼. 주어가 앞으로 할 일이 투부정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가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고 개소리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이거 예정이야 의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써주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예정이요 그런다? 내 여동생은 그들을 방문할 거야? 방문할 예정이야? 아닌데? 나 그 예정으로 안 썼거든? 난 의무로 썼는데? 글쓴이인 나는? 그 내 여동생은 그들을 방문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뜻으로 썼는데? 어떻게 하냐고 구분할 필요 없어. 다만 예정이든 의무든 가능이든 운명이든 의도든 다 뭐예요? 결국은 투부정사의 본질적인 성격, 미래지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가 앞으로 할 일이야. 다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로 어떻게 해석되든 해석하면 됩니다. 내 여동생은 그녀를 방문할 것이다 해도 되고 내 여동생은 그녀를 방문해야 한다, 내 여동생은 그녀를 방문하려고 한다 다 맞아. 결국은 앞으로 할 일이에요. 주어가 앞으로 할 일이 투부정사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내신에도 안 나와. 용법 구분하는 거. 내는 학교도 있었어 옛날에.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응? 출제자 내가 의무라고 했다고 이 2번만 답이라는 거 이러고 이거 바보 같은 짓. 이제 안 나와. 그래서 수능에도 안 내.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해지문이나 이런 데 수능에 나오면. 자, 그 다음 B 두 번째 목적격 보어는 아주 쉬워요. 제일 쉬운 거죠. 뭡니까?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죠.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 즉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사가 목적어의 능동적 행위를 목적격 보어로 쓸 때 투부정사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물론 일부 영어학자들은 5형식의 목적격보어를 명사적 용법으로 좀 분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격보어라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선생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류하는 주의입니다. 요렇게만 해놓읍시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서는요, 선생님이 간단한 얘기만 할 거야. 부사적 용법의 해석 방법이야. 요렇게만 간단히 얘기할 거야.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뭐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요렇게 안 할 거야. 해석 방법만 얘기해 줄 거야. 해석 방법 첫 번째, 대문자 투부정사입니다. 대문자 투부정사예요. 요 대문자 문두에 나온 대문자 투부정사는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A로 해석되는 게 거의 98% 이상입니다. 멍하기 위하여 B로 해석될 때는 만약 뭐뭐 하려면이거든? 근데 이땐 단서가 나와. 선생님 언제 B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구분 방법이 있냐면요, 여러분 주절의 동사가 주절 동사가 will이나 would가 붙어 있습니다. 주절의 동사에 will 또는 would가 붙어 있으면 얘는 요걸로 해석해요. 요거는 이제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부사적 용법 중에 A는 목적이고 B는 부사적 용법 중에 조건입니다. 알겠죠? 용법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해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감정이 나와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감정 동사 또는 감정 형용사. 사람의 감정을 말하고 중간에 어떠한 수식어나 삽입구 없이 바로 뒤에 바짝 투부정사가 붙어 있죠. 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Glad to meet you. 글래트미추 요거잖아. 감정이잖아. 기쁜이라는 감정 형용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뭐예요? 만나서.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그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질문. 자, 요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스님 얘기를 들어. 이거 요거 물어보면 영어 선생님들 당황한다. 글래트미추, 나이스투미추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Glad to meet you 대신에 nice to meet you 말하면 틀려? 틀려? Nice to meet you 대신에 glad to meet you라고 말하면 틀려? 틀리지 않잖아. 서로 호환할 수 있잖아. 그럼 또 같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뜻은 정확히 얘기하면 뜻은 비슷하지만 여기 쓰인 to meet의 용법은 완전히 달라요. 얘는 뭐야? 감정 형용사 뒤에 왔으니까 부사적 용법이야. 근데 얘는 뭔 줄 알아? 즉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 생략된 말을 좀 써주면 얘는 I'm이 생략돼 있어. 나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I'm. 근데 얘는 it's가 생략돼 있어요. 어? 이 it 뭐야? 가주어요. 가주어 나오면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어? 명사적 용법. 당신을 만나서 나는 기쁩니다고, 이건 당신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이 말이야. 그래서 원칙대로 따지면 뜻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문장 구조는 다릅니다. 얘는 명사적 용법, 얘는 부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해석 얘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옴니 투부정사입니다. 어? 투부정사 앞에 부정부사 온니가 붙어 있어요.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 온니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조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하고 말았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됐죠? 이게 부사적 용법의 해석이로냐. 됐죠? 요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용법 얘기까지도 끝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책 보면 여러분 44페이지 우측에 표 나오죠? 투부정사의 관용표현. 여러분 다 아는 거야.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노트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는, 아직도, 나 이거 모르는 건데요, 선생님? 처음 봤는데요? 그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에 옮기세요. 처음 보는 친구들은. 그 다음, 네 번째, 부정사의 형태 얘기인데, 요거 짧고 빠르게 얘기할게. 잘 봐. 선생님은 요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정사의 형태라는 말보다는, 투부정사는 품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지만 기능은 동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어 대신에 의미상 주어를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하면 목적어나 보어를 받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는 얘기했지. 그 다음 봐봐. 첫 번째, 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태. 그래서 자, 능동의 태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면 그냥 투 플러스 원형입니다. 근데 수동도 나타낼 수 있어요. 수동은 투 비 피피. 왜? 품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가 하는 일 다 할 수 있어. 수동 태가 비피피죠. 거기 앞에 비의 원형 앞에 투 붙이면 투 비피피는 투부정사의 수동 태야. 알았죠? 수동. 그 다음 두 번째, 투 부정사로는 시제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상대적인 시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시제란 말 잘 알아둬야 돼. 상대적인 시제란 얘기는 절대적인 시제란 얘기는 누가 봐도 현재, 미래, 과거로 딱 떨어지는 게 절대적인 시제고, 상대적인 시제는 주절의 동사와의 관계, 전후 관계를 따지는 시제가 상대 시제인데, 잘 봐. 주절과 같거나 주절보다 이미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성격, 기본적인 속성, 미래지향적 속성 때문에 주절과 같거나 주절보다 미래의 경우도 우리는 그냥 능동은 투부정사, 투원형, 수동은 투비피피로만 표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놈입니다. 주절보다 더 과거에 벌어진 일을 나타낼 때, 주절보다 더 과거에 벌어진 시제를 나타낼 때, 이때는요 조동사에서 우리 배웠죠. 조동사 뒤에 과거형을 못 쓰니까 뭘로 바꿔 쓰기로 약속했다?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대신에 야 이건 과거의 일이야 하고 약속할 때 과거 시제 쓰면 안 되니까 뭘로 쓰자고 약속했어? have pp로 쓰자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능동의 경우에는 to have pp, 수동의 경우에는 to have been pp입니다. 요렇게 됐죠? 부정사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실전 적용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거 내신에 많이 나와. 이거는 잘 봐. 이거는 내신에 많이 나와요. 자, 투부정사는 왜 쓴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야 투부정사 왜 만들어? 투부정사 왜 써? 동사를 동사 아니게 만들려고. 알았어? 알았어? 투부정사 왜 써? 동사를 동사 아니게 만들려고. 오케이? 잘 봐. 이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동사 몇 개요? 동사 몇 개? 동사 몇 개예요? 두 개잖아. 동사 두 개니까 뭐가 하나 있어야 돼. 동사의 개수 마이너스 1에 접속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접속사 that 썼잖아. 맞지? 나 여기서 접속사 없애버리고 싶어. 접속사 하나도 안 쓰고 싶어. 그럼 동사 몇 개 써야 돼? 접속사를 하나도 안 쓸 거야. 그럼 동사 두 개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동사 하나만 써야 되지? 이제 그 과정을 선생님 보여줄게. 나 일부러 접속사 없애고 동사 하나만 쓰고 싶어. 절 하나만 쓸 거야. 같은 의미를. 얘는 비인칭 주어라고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대절이 진주어 가주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공부하려면 가주어라고 생각해도 돼요. 대절이 진주어로 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뜻이 없는 it이란 거 말고 있으면 돼. 얘는 뜻이 없는 형식상의 주어야. 비인칭 주어든 가주어든. 그러니까 얘 뜻없는 놈 없애버릴 거야. 얘를 없애고 seems로 시작하자니 문장이 동사로 시작하는 건 명령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로 대신 끌어올 수 있는 놈. 절을 하나만 만들 건데 주어를 하나 끌어옵니다. 어디? 요 놈을 끌어와요. 이 주어를. 자, 그래서 주어를 끌어왔더니 it도 형식상 주어지만 3인칭 단수였고 she도 3인칭 단수니까 seems는 그대로 seems가 되죠. 물론 3인칭 단수가 아니라 1, 2인칭이나 복수는 seem으로 씁니다. 그 다음 나 접속사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제 없앴어. 그 다음 she 주어로 나갔죠. 뭐 남아요? likes 남고 k-pop 남잖아요. 그지? 근데 이렇게 끝내면 문장 틀렸잖아. 왜? 접속사 하나도 없는데 동사 두 개니까. 얘는 동사야. 주어 동사니까. 그럼 요 놈을 동사 아니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likes를 동사 아니게 바꾸는 가장 간단한 원칙이 뭐야? like라는 likes의 동사 원형 like 앞에 to 때려 박아버리면 돼.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to like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 to like라고 막 썼지만 머릿속에서 하나의 연산작용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 주절의 시제 현재네? 종속절, 대절의 시제도 현재네? 결국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같네? 시제가 같거나 미래일 때 그냥 to 원형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to like야. 그럼 반대의 경우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죠. 뭐 서울 last year까지 붙여주면 더 좋죠. 자, 주절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내가 상황 판단하는 건 지금이야. 어? 그렇게 보이네 하고 지금 그렇게 보여. 그런데 그녀가 서울에 살았던 건 뭐야? 지금이 아니라 작년, 즉 과거입니다. 얘도 절 하나로 만들어서 접속사 없애버릴 거야. 그럼 똑같죠? 주어 자리로 종속절의 주어가 끄집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 3인칭 단수니까 역시 seems가 됩니다. 주어 나갔고 이제 leave도 남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봐. 그럼 일단 leave 그대로 써볼게요. 요렇게 끝나면 동사 두 개니까 틀린 문장이 되잖아. 그래서 동사를 동사 아니기 만들기 위해서 to like, to leave로만 써버리면 돼? 안 돼. 이게 틀렸다는 거야. 왜? 머릿속에서 뭘 따져야 돼? 시제 따져야 돼. 시제. 주절과 같거나 주절보다 미래일 때는 우리가 to 원형으로 단순 부정사를 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건 지금이지만 그녀가 서울 살았던 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 작년이야. 그치? 서윤아! 어디 살았다고? 서윤아 어디 살았어? 서울 살았다고. 언제? 작년에. 현재와 과거잖아.
그럼 얘는 과거 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주절인 현재보다 한 시제 더 과거니까 얘보다는 과거였다 라는 표시를 해준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To leave가 아니라 have pp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준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수능에도 나옵니다.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 잘 봐. 모의고사 수능식이에요.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1번, 2번, 뭐 3, 4번은 다른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밑줄 친 보기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하고 나온단 말이야. 정답은 몇 번이요? 이때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 게 지금 배운 거야. 해석부터 해줄게.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는 건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 현재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난 게 1950년이야. 기록된 건 현재고 전쟁이 일어난 건 1950년. 과거잖아. 주절의 시제가 is recorded니까 현재잖아요. 그런데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난 건 주절보다 과거 아니야. 그치? 그럼 to break out이라고 단순 to 원형 쓰면 되는데 안 되지? 주절보다 과거라는 약속을 표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뭘로 바꿔요? to have broken out 이렇게 써줘야 맞다라는 거야. to have broken out.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써줄 거야.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거야. 주절보다 과거라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알았지? 이게 출제 포인트야. 이건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나옵니다. 알았죠? 주절과의 시제를 따져서 주절보다 미래나 주절과 같은 시제는 그냥 단순 부정사 to 원형 쓰면 되는데 주절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주절보다 과거의 일은 반드시 to have pp로 써줘야 한다. 이거. 자, 가봅시다 그럼. to 부정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가봅니다. 어? 리모컨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부터 빠르게 판단해 봅시다. 선생님이랑 딱 다섯 문제인데요. 두 문제만 할 겁니다. 잘 봐. 이거 요거 보고 바로 판단되면 좋지만 요거 보고 판단 안 되면 해석해 보라고. 알았어요? 특히 나이스는 조심해야 돼요. 나이스가 멋지다 좋다라고 할 때는 상황 판단에 대한 형용사지만 친절한 착한이란 뜻은 성격 형용사야. 오케이? 봐봅시다 그럼. 야 파티에 날 초대해 주다니. 초대해 준 건 그지? 그에게 친절한 거야? 그의 친절함이야? 요렇게 따지라고 그랬잖아. 그에게 친절한 거야? 그의 친절한 성격이야? 그의 친절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았어? 마찬가지야. 야 거기 자동차 없이 거기 가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야? 우리의 불가능한 성격이야? 성격이 불가능해? 우리의 불가능함이야? 아니잖아. 우리에겐 불가능하다. 이해가요? 하나만 더 할게. 그를 신뢰한 것은 너에게 어리석은 거야? 너의 어리석음이야? 너의 어리석은 성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프라고. 요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성격 용에서 외우지 말고 직접 해석해서 판단하라고요. 그때그때.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요거는 하나만 선생님이랑 봅니다. 하나. 자, 볼게요. 주어, 목적어,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중에 어느 것으로 쓰였는지.
자, 요거 뭡니까? We see 다음에 to be loved 유튜브 정사잖아요. 내 유일한 소원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해서 보어로 쓰였죠. 무슨 보어? 주격 보어로 쓰였잖아요. 보어. 오케이? 보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봅시다. 5번. 동사 뒤에 나왔죠. 그치? 그 다음에 을로 해석이 되지. 그는 officer, 관리 또는 경관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공무원이 공무직 관리가 되는 것을 원했다. 물론 우리말로 의역할 때는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하지만 직역하면 공무원 되는 것을 원했다. 공무원 되는 것을 하고 목적으로 쓰였잖아. 그치? 명사적 문법이에요. 목적. 그죠?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다. 요 투, 대부정사 투예요. 뭐가 생각돼 있어요? 요게 생각돼 있죠. 공무원이 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Because 왜냐하면요, he was the son of a tailor. 옷 만드는 재단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됐지? 나머지 숙제. 자,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꾸며주는 부분에 괄호를 칠해요. 자, 요거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치사. 자, 요것도 봅시다. All people want, 3번 하나만 볼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인데, 요걸 꾸미는 게 뭐예요? To listen까지지? To listen까지야? 아니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Listen to까지. 왜? 검증해 볼까요? 요 검증 방법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 Listen someone 이란 말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다, 경청하다 할 때는 Listen someone이 아니라 Listen to someone이니까 to까지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숙제. 부사적 문법입니다. 알맞은 표현을 고르랍니다. 알맞은 표현. 자, I dropped by, 들렀다. 우연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잠깐 들렀다. 그의 집에 to give, giving him. to give는 to 부정사고 giving은 현재분사나 동명사일 텐데 현재분사라면 뭐뭐 하고 있는이고 동명사라면 뭐뭐 하는 것이야. 둘 다 해석 안 되지. 그치? 그럼 뭐야? to give him, 그에게 초청장 또는 청첩장이에요. 청첩장을 주기 위해 to give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자, 가봅시다. 3번 가볼게. 3번. 요거 이따가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 도구는 was used, 사용되었다. to measure, measuring. fluctuation, 변동. 이 말이야. 요동치는 것,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죠.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됐죠? 하나만 더 할게요. 5번.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뭐에 대해서? What it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것. 에 대해. Create. 또 동사 또 나오면 안 되잖아. 아, 이 투가 전치사 투냐 아니면 투부정사 투냐인데 Creating. 동명사예요. 뭐뭐 하는 것에. 왜? 전치사니까. 그때는 얘를 썼다면 얘는 투부정사니까 뭐야? 부사적 용법이지. 왜? 완전한 절이잖아. 여기서 끝나잖아.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필요한 자리가 아니잖아. 그치? 수식하는 명사가 필요한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이지. 부사적 용법 중에 제일 많은 98%가 뭐라고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해라고 그랬잖아. 만들어내기 위해. Future you imagine for yourself. 그죠?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부정사. 됐어요? 할만해? 할만해요? 오늘 중요한 개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좀 고민되기도 해. 오늘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분사는 얘기 못하고, 동명사까지 얘기를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걸 꼬박꼬박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동명사 안 끝날 수도 있어.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걸 다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숙제입니다. 동명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